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국어 이윤주입니다. 자,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이제 12월이 왔죠. 그럼 12월에, 자, 1년의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꼭 수험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도 12월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들뜨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봐서 내가 1년을 잘 살았나? 뭐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죠. 자, 우리 수험생들은 훨씬 12월이란 시간을 굉장히 더 크게 느끼실 텐데요. 왜냐하면 7월부터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6개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뭐 모의고사 성적이 딱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여러분이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꽉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 생활 중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만은 해라. 이것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나의 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습관적으로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이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왜이 얘기를 1번으로 뒀냐면, 저는 노량진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현장 강의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죠. 그 잠시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에서 뭘 보냐 이렇게 쳐다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주로 봐요. 근데 이 유튜브가 우리 뭐 난공 채널처럼 유익한 수험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채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주로 그냥 짧게 보고 하하하 웃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잠깐 머리를 식힐 겸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한번 보고 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또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게 한번 빠지면 중독되어서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카톡도 오는 것마다 바로바로 답장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이 휴대폰에 얽매여 있게 되죠. 그럼 당연히 공부에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적어도 휴대폰은 오전에,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 갈때 밤에 이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매 시간 중간중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뭐 넷플릭스 보는 것은 하지 말자.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의 공부에 집중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단기간에 합격할 거라는 믿음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기. 선생님, 뭐 저의 사회생활을 다 끊으라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지금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올 12월을 외롭게 보내고 내년 12월에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올 12월을 남들처럼 즐겁게 보내고 내년에도 똑같이 공부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기간에 합격할 거다. 여기가 방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수험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한 3년 공부할 거예요. 부모님도 한 3년 공부하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3년을 작정하면 한 6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합격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이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저는요, 2년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안 되면 말죠, 뭐. 해보고 안 되면 제 원래 직장으로 갈래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하지 않을까요? 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운도 있어야지만 그 운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나서 나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한다. 이런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번 해보죠, 뭐. 안 되면 말죠, 뭐.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한 3년쯤 할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기간에 합격할 거라는 믿음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말자. 하지만 뭐 생일이나 경조사나 명절에는 잠깐 허용될 수 있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들뜨는 분위기인 12월만큼은 연락하지 말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피하지 말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인데 밥을 먹으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혼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딱히 할게 없어요. 그럼 밥을 먹으면서 단어 외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학원을 다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 거기 앉아서도 영어 단어 외우실 수 있고. 알겠어요?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외로운 싸움이죠. 그래서 내 친구는 지금 잘 나가는데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는데 열등감,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직까지 학원비를 주시는구나. 효도해야 되는데 죄송함,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 같은 열정. 여러분,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현장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만약 연애 중이라면 절대 헤어지지 말라. 그리고 있는 연인 정리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랑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만큼 감정이 요동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연애를 새로 시작하면 좋아서 공부가 안 돼요. 자, 이별을 하면 기분이 나빠서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하죠. 우리는 감정이 강물처럼 잔잔해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어떻게 보면 감정에 좀 무뎌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공부를 할수 있어요. 공부하는 동안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조언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공부에 불태우고 있죠?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이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지키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공부하면 남보다 많이 할수 있다. 특히 여러분, 뭐 취침 시간은 취침 시간이지만 기상 시간을 꼭 지키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 현강에서 뭐 일찍 일어나는 하프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영어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면 그런 새벽 특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상 시간을 딱 정해두고 일찍 일어난 연습.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 연습. 그리고 이건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을 여러분 보세요. 시험 시간이 오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그 시간에 항상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깨서 최소 2시간 이상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일어나자마자 씻고 뛰쳐나와서 책상에 앉으니 공부가 안 되죠. 뇌가 아직 덜 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려면 취침 시간도 지켜야겠죠. 막 친구랑 통화하다가 좀 늦게 자기도 하고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규칙적이게. 적어도 수험 생활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꼭 규칙적이게 지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 계획은 반드시 그날 마무리 짓자. 자, 그래서 계획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짜야 돼요. 계획을 최대한으로 짜시면 안 돼요. 계획은 지키는 이 성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막 무리하게 많이 짜놓고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먼저 지키는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이거 되네? 그럼 좀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되네? 좀더 늘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는 성취감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 공부 계획을 반드시 그날 마무리 짓자.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수준을 조정해서 변경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그 계획을 꼭 지키자. 지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습관 지키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그리고 초과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계획 세우기 등등등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이 사소한 습관은 반드시 지키자. 왜냐하면 이 사소한 습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모여서 나의 공부 계획의 큰 틀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다섯 과목을 100분 안에 시간제에서 푸는 연습도 해보자.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전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본격적인 실전 연습은 1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세 과목, 세 과목, 혹은 다섯 과목, 다섯 과목 묶어서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푸는 연습. 그러니까 다섯 과목 기준 100분으로 푸는 연습. 훈련 양이 쌓여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험생이 꼭 해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수험 생활에 도움되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남들이 다 흐트러지기 쉬운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를 하신다면 남들보다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팔로엠 파이팅!